근데 세상에 나는 회사 관계자가 나온 줄 알았어. 아니, 뭐, 자기가 개,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어? 근로자가 실수해가지고, 어, 사망사고 났다. 이 업장의 특성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기계들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설명을 다 해. 여기서 이 제동장치를 원래는 이렇게 누르고 반드시 내려야 되는데, 이걸 하나를 누르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비극이 나온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작업자의 실수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 이거는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지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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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 뭐, 천공인지 만났는지 그 만났다더니 뭐, 점을 쳤나? 제동장치는요, 꼼꼼히 잠궜다고 해도 풀릴 수가 있는 게 그쵸. 이런 중장비들입니다. 아주 사소한 그런 충격에도 풀릴 수가 있어서 이중 삼중의 롤러...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롤러가 네. 사실은 이게 왜 고무로 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살짝 약간 풀려도 좀 이렇게 걸려요. 걸려 있죠. 근데 롤러는 그냥 쇠거든요. 쐬거든. 그잘 풀려요. 음. 그래서 진짜로 잘 위험하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음. 원래 사람이라는건 실수해요. 를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안전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는 거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실수를 하는 순간이 뭐냐면은 작업량이 많거나 네. 사람이 여러 두 사람 이상이 있어 반드시 배치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배치했거나 네. 그러지 그런 그런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쏙 빼고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운전, 운전자가 시동만 껐어도. 아이 시동 안 꺼도 굴러가네, 이 사람아. 아, 진짜. 아, 답답해. 시동가. 아, 이거는 완전히 그냥 <laughs>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갖다가 반대하는 좋은 사례구나 생각하고 달려가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난 정말 이, 이 양반은 자... 답답한 거지. 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거하고 같이 얘기한 게 52시간이나 네. 그 최저임금법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 최저임금제는요, 그건 폐지하는 그 순간에 위헌이에요. 네. 예, 헌법에 명시되 예, 있습니다. 헌법 자체에, 헌법에, 헌법제 32조 1항에 그 명시가 되 있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는 순간 위헌이에요. 법조인 맞아요? 네. 이 사람 이상해. 응. 음. 그리고 그걸 폐지하는 순간에, 법은 법률을 폐지를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탄핵 대상이 돼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탄핵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도 큰일 나겠다. 헌법을 무시했으니까. 예. 네. 대놓고 그, 무시한 거야 이거. 그거는 탄핵 헌법?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니, 도대체 나는 도, 이해가 안 돼요. 법조인이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기업인들한테 가서 아,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러고 해야 되는 판에 설득을 해야 될 판에. 아니 그리고 본인이 시험 보고 들어왔던 그 시대는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개정되기 전에는 주 40시간이었어요. 어? 지금 이게 얼마나 이 무식한 건지 공부를 안한 건지 52시간이 오히려 후퇴라고 노동계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그렇죠. 주 40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주 52시간까지 허용한다라고 계약이 된거 아니냐. 이러면서 노동계가 반대를 했던 그 법을 52시간도 적다 이거야. <laughs> 아니, 하, 또, 정말, 당혹스러운 게, 52시간이 그렇게 적어 보여요? <laughs> 이야, 답답하다, 황당하다. 그, 잠도 자지 말고 일하라는 모양인데, 그, 윤석열 후보, 52시간, 사, 그, 공부도 못하셔서붙었을 걸, 그러지 않을걸요 <laughs> 그랬으면은, 어, 구수까지 안 했을 거거든? <laughs>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 이거는 장흥진 국장의 개인의 주장입니다. 추장이죠, 추정. 어, 추정이잖아. 보지 않았잖아. 안 하셨을걸요? 라고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튼 그, 지금 이 52시간, 그리고 최저시급 폐지, 거기다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개정, 이세 가지는 한 세트로. 노동 지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나라를 한 50년 뒤로 되돌리겠다. 그 1970년대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어, 박정희 장관, 박정희로,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겠네. 이거는 네. 난 정말로 어처구니가 네. 없는 게 어, 총칼 없이도 나라를 그 독재치아로 가져갈 수가 있구나말 네. 그대로 민간 독재, 음. 투표에 의한 독재가 생기는구나. 음. 어 박근혜 때 우리가 한번 맛봤는데. 이거를 또다시 우리가 반복해서 만나보게 되는 수도 생기겠구나. 음. 나지도뭐 어, 사실 그렇죠. 투표로 보았어요. 낫 근데 나지는 나치, 그나마 히틀러는요 똑똑하긴 했어요. <웃음> 히틀러는요 <웃음> 꽤 똑똑했어요. 네. 그 되게 그리고 히틀러는요 말되게 잘했어요. 네. 히틀러의 연설 보고 뻑까지 하는 사람 없었어요. 음. 말빨로 따지면 이분은 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윤석열이 사망사고 현장으로 달려가기 전에 아... 그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뭔 토론을 해? 본인이 스타트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스타트업을 어,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스타트업 관계자랑 만나서 질의 응답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더군요, 진짜. 아무것도. 뭐. 그렇다. 그러니까 거기서 질문을 던지면 네.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특히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작은 스타트업들이 새롭게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 어. 대기업들이 와가지고 협업하자 그래 놓고선 나중에는 쪽 빼먹고 음. 우리는 뭐다 빨리고 인재 다 뺏기고 그냥 길거리에 음. 내앉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이거를 좀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음. 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그거 저 검찰 청수부에서 많이 하는데 그총한4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 2 분은 그 사람이 한 말을 다시 되풀이해요. 아 그러니까 당신의 한 말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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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힘들다는 얘기죠. 이걸 2분 동안 하더니 그 다음에 내놓은 게 공정거래법을 <웃음> <웃음> 아니 차라리 지 잘하는 얘기를 좀 하지 그런 거야 말로 검찰이 나서야 됩니다. 이랬으면은 차라리 박수 받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없고 이 시스템을 뭐안 해야 되는데. 공정거래법 지금 공정거래법은요, 실제로 스타트업과 대기업 사이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 전혀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법입니다, 실제로는. 이거는 기업 뭐 정보를 빼내는 뭐 약탈적 기업 방지법 뭐 이런 걸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공정거래법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보편적인 기준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대기업에는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적용이 될 수가 없거든요. 뭐 영업비밀 보호법 이런 것들을 뭐좀더 예. 강화를 한다든지, 그나 같으면 그러겠네 첨수부 어. 만들겠다. 첨수부를 강화해가지고 예 첨수부를 전문하는 검찰청을 하나 만들었다이러든지지 잘하는 거. 근데 그걸 범죄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 그런 얘기를 못한다. 따로 한 거야. 지 잘하는 거라도 좀 하라고. 아,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대기업이 하는 일은 범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만 생각 자체가 서로의 욕심이 욕심이 과할 때 대기업이 조금 힘이 세기 때문에 나눌 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사도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공정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 같지도 않아. 이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은근데 검사들의 그래서, 생각은 완전히 그, 진짜 맞아요. 검사 같으면 이걸 범죄라고 바로 느낄 거거든. 그런데 그걸 검,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건 검사의 시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 보세요. 대기업. 어? 안양 사고 현장 이런 데. 상대적으로 이 건설사가 대기업이잖아요. 그 대기업은 잘못할 리가 없는 거야. 사람이 잘못한 거다니까. 사람이 실수한 거야. <laughs> 그리고 아까 말했하면 스타트업과 대기업 싸우는 거. 그거 그냥 대기업이 욕심 조금 더 부리는 거니까. 니들 어? 뭐 <laughs> 알아서 잘해 그러니까 어, 고, 공정거래법 조금 바꿔가지고 뭐 약간 과징금 내게끔 하고 그렇게 하면은 대충 정비가 될 거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때그 질문한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그렇죠. 이런 대답을 원했던 것 같거든요. 윤석열답게 확변하게. 그러니까 범죄로 딱 다스려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렇죠. 근데또아 진짜 그 사람 되게 승진. 그런데 같겠다. 그 옆에서 이영 의원이란 분 있잖아요. 네. 50억은 푼 돈이라고 하신 분 있잖아. 이 분이 야 세상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증분즉답을 해내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거참. <laughs>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거참.